안녕하세요. 휘슬러 쿠킹 타임의 셰프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이태리 요리인 단호박 리조또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감기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컬러푸드입니다. 프리미엄 물로 4.5리터를 이용해서 단호박 리조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킨 스탁은 물 대신 사용하는 당 육수인데요. 당 육수를 사용하게 되시면 음식의 풍미와 감칠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끓이실 시간이 없으시면 치킨 스탁 큐브를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쌀은 물을 걸러주고, 그리고 마늘을 다져서 단호박을 반을 갈라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의 속을 숟가락으로 씨앗을 파주겠습니다. 물을 제거한 후에 꺼내서 큼직큼직 크게 섞어주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하고 마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치킨 스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스탁을 넣어주시고 쌀을 넣어주신 다음에, 자, 풀어주시고요. 압력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홈 앞으로 오게 해주신 다음, 압력솥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손잡이 부분이 초록색 표시가 나게끔 해주시면 압력솥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압력 조리가 끝났는데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호박을 한 개를 통째로 넣었는데 이렇게 골고루 잘 익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진공 상태에서 압력으로 조리됐기 때문입니다. 크림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요리하시게 되면 단호박을 따로 조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를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접시에 예쁘게 파마산 치즈를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호박씨를 올려주시면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색깔이 이렇게 노란 단호박 리조또를 만들어 봤습니다. 흔히 크림 리조또를 많이 만들어서 드시는데 여기에 단호박을 더하니 색감이 정말 좋죠? 압력솥으로 이태리 요리까지 정말 활용도가 다양하죠? 집에 가지고 계신 압력솥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휘슬러 코리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휘슬러 쿠킹 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